40여 년 동안 여기 북경에서 생활하시는 곳이죠. 아, 그러니까 제 2의 고향, 북경 후통 지역입니다. 아, 여기 옛날 거처지라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도 이분의 어떤 유적지니까 많은 그 작품이라든가 옛날 쓰고 있었던 문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옛날 오래된 한 100여 년 된 그 탁자잖아요. 아, 붓하고 의자하고 저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끔 하고 뒤에 저렇게 이제 단상을 놓고 이쪽에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각도 이렇게 좀 잘 되어 있고 이거 온도 그냥 딱 저기에는 따위가 있을 수도 있고